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헬린이와 우리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등 운동 루틴을 준비했어요. 제가 개인 운동하는 느낌으로 쭉 갈 거고 중간중간에 헬린이 우리 피디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같이 해볼게요. 오늘 운동은 랫풀다운부터 시작을 할게요. 랫풀다운, 시티드로우, 바벨로우, 데드리프트, 하이퍼 익스텐션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헬리님분들은 손가락이나 전완 힘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그냥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만 살짝 닫아주면서 이 빨아 놓치지 않는 정도까지만 이 손이랑 전완에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이 날개뼈를 조금 더 고정하고 날개뼈 무빙이 잡힌 상태에서 등의 힘으로 얘가 당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게를 줄여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저는 지금 26kg, 뭐 33kg 들 수 있지만 12kg 두 번째 칸에다 걸고 워밍업으로 지금 내가 이 무게가 가볍다 보다 이 무게로 충분히 등 근육에 부하를 받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20, 30회 이상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게 이제 자극점을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고 내가 정확하게 타깃부에 자극이 안 가네? 하시는 분들은 이 기구보다는 맨몸으로 무빙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려요. 똑같이 그냥 자세를 잡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50번, 100번도 괜찮아요.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본 근육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느끼겠어요? 방금 워밍업은 제 경우에는 한 세트로 치지 않고 이제 워밍업 세트 제외하고 한 4세트 정도? 그 워밍업까지 포함하면 5세트 정도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당기면 승모근이나 이 겨드랑이가 아니라 어깨가 팔일로 당겨진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근육을 쓸 수 있지만 정확하게 광배근, 우리가 원하는 근육을 쓰려면 날개뼈가 자유롭게 내가 컨트롤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는 어려워요. 당길 때는 힘차게. 그리고 여기서 등 근육을 조금 더 잘 느끼려면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손가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당기라고 하거든요. 기본 횟수는 15회에서 25회까지 잡아도 되는 게 내가 첫 번째 횟수부터 자극을 느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문에 5회에서 10회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정확한 자극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15번도 충분하긴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20번에서 25번까지도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케이블 시티드 로우예요. 당기는 건 등 운동, 미는 건 가슴 운동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케이블의 장점은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워요. 그다음에 이 저항을 이용하는 건데 무게를 어느 정도 추를 닿아놓으면 내 몸에 맞춰서 이 가동 범위를 좀 설정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 케이블 시티드 로우는 시티드, 앉아서 고정된 자세에서 당기다 보니까 자극점 익히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자세를 잡고 엉덩이 앞에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위에 몸이 있고 코어가 어느 정도 받쳐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뤄로 젖히는 게 좋아요. 근데 헬린이 분들은 허리를 꺾일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몸통 이렇게 딱 바로 세우는 힘이 잡혀야지 그 다음에 이 가슴을 여는 것까지 될 거예요. 자, 먼저 동작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무겁지 않은 동작으로 당기면서 날개뼈를 모으는 거에 워밍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겁게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쾅쾅 소리를 내면서 가져가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 당겼죠? 수축됐죠? 놓으면서도 스트레칭하는 충분히 이완 자극까지 가져가는 거. 관절이나 근육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내가 당길 때뿐만이 아니라 다시 보낼 때까지도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날개뼈를 안 움직여볼게요. 자, 자세가 비슷하지만 지금 저는 어깨와 팔로 당기고 있어요. 날개뼈를 충분히 접어서 팔꿈치와 날개뼈의 리듬으로 등 근육에 이렇게 접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타깃 부위의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말하면서 한 40, 50번 한 것 같은데 무게를 살짝 옮겨서 저는 본 운동으로 들어갈게요. 맨 처음부터 무게를 굳이
안 실어도 된다는 거. 맨몸이나 밴드 같은 탄성으로 저항을 느끼면서 근육이 충분히 자극을 깰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다음 동작으로 벤트 오버 바벨 로우라는 동작을 할 거예요. 그 동작이 선행되기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고 이거랑 붙여서 해도 좋지만 벤트 오버 자세가 아직 안 나오시는 초보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시티드 로우나 머신을 이용해서 로잉 동작을 익히는 걸 추천해요. 다음은 바벨 로우예요. 벤트 오버라는 자세에서 로우를 하기 때문에 벤트 오버 바벨 로우, 뭐 덤벨 로우 이름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스쿼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좁은 스탠스, 골반 너비 정도의 스탠스를 가이드를 주는 편이고 잡은 상태에서 벤트 오버 자세까지 팔로 내리는 게 아니라 골반 힌지, 골반 힌지를 하면서 내려가고 세팅. 자, 거기서 날개뼈를 접는 힘으로 등을 접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 20kg 바벨로에도 충분한 자극이 느껴지기 때문에 헬린 분들은 아주 가벼운 긴 바부터 시작해서 쇼크, 스트레이트 바, 굉장히 짧은 스트레이트 바가 있거든요. 10kg 정도. 아, 저는 10kg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발에다가 밴드 끼고 이렇게 당기는 이 저항을 등으로 느끼는 훈련부터 하는 거를 추천해요. 제 영상 보면은 등 운동 입문 영상이나 뭐 힙 힌지 영상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 억미살의 정석 자체가 힙 힌지의 무빙을 알려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행학습한 다음에 이 동작이 되면 거기서 버틴 상태에서 그 다음 동작을 하는 식으로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데드리프트. 제가 파워리프팅에서 하는 스모데드가 아니라 지금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 거고 전신을 컨트롤하면서 지면에서부터 후면 근육의 컨트롤, 그 다음에 사용, 그 다음에 정지, 무빙이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려갔을 때 내가 얘를 등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내리고 이 광배힘으로 얘를 몸으로 붙여주는 힘. 실제로 바벨로 다리를 긁는다는 느낌으로 붙이면서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고요. 얘는 정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맞아요. 우리 손가락부터 모든 근육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립에 따라서 그립의 이 너비, 그립의 종류에 따라서 자극점이 계속 달라져요. 자, 제가 1년에 한 3, 4번 하는 운동인데 주의하실 점이 디스크가 있거나 코어가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어 운동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골반대, 골반 요 고관절쯤에다 위치를 해주는 걸 추천해요. 골반부터 뒤꿈치까지는 무릎이 과신전되지 않은 편 상태에서 딱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발판이 내 바닥인 거예요. 그 바닥에서 발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 내 하체 근육과 코어로 버텨준다. 기본으로 해서 골반을 접었다가 펴요. 많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등이 이렇게 말렸어요. 노! 딱 일직선인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 내렸다가 업. 단순하게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손은 가슴 앞에 하셔도 되고 허리에 뒷짐을 줘도 되고요. 머리에 뒷짐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하이브 액센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뭐든 과하지 않게. 가장 안 좋은 게 이렇게 허리를 꺾어서 일어나는 거. 특히 초급자분들 이렇게 하면은 뒤에가 조금 더 당겨지면서 익스텐션이 되겠지만 여기 근육에 곽인장이 오면은 좀 위험해요. 몸을 휘게 하는 것보다 골반을 중심으로 몸통 전체를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기립근의 자극점을 가져오려면 골반부터 그 밑에는 고정하는 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가벼운 무게를 이렇게 가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살짝 보내주면서 몸을 더 늘리는 느낌 쓰고요. 팔과 몸통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냥 수직으로 내렸다가 수직으로 올라오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직으로 내일 올라오고 늘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를 가져와서 잠시 스트레치. 뒤리끈이 깊어진 느낌이야. 보여요? 파워리프팅 하러 가야 돼요. 안녕. 안녕. 안녕.